뭐 우리 한국인들은 피할 수 없는 김치만 해도 뭐 마늘, 무, 양파, 고춧가루 이런 게다 이거든요. 아.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장로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남 메이저위원회 김혜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장건강에 대한 화두가 돼요. 왜냐면은 이 장건강이 사실은 뭐 장을 우리가 뭐 세컨드 브레인, 제2의 두뇌라고 말도 하고 또 이제 면역세포가 막70% 이상 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건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맞아요. 요즘은 진짜 장안 좋은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통계로 봤을 때 2017년 도에는 IBS,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가 약 155만 명이었었는데 2019년 통계를 보면 211만 명으로 늘어났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거는 10% 이상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고 진단되지 않고 막이 병원 저 병원 떠도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과민성 장증후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주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설사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가요? 좀. 이게 되게 증상이 다양한 것 같아요. 설사인 사람도 있고, 변비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민성 장증후군 분류에 따르면 뭐 설사형 과민성 장증후군,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복합돼서 믹스 타입으로 이렇게 혼합돼서 변비 있었다, 설사 있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럼 변비랑 설사의 증상 없이 복통만 있다든지, 변의 패턴이 바뀐다든지, 뭐 굉장히 가스가 찬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장실로 가야 된다든지 증상이 너무 베리에이션도 크고 다양하게 나타내서 정말 증상이 다양하고 그 빈도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장이 안 좋다, 내가 과민성 장증후군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민성 장증후군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메인 원인 중에 하나는 식이인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그리고 안 좋은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그런 것들, 안 좋은 오일류들, 오메가6가 과다한 염증성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스트레스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잖아요. 예, 스트레스 스트레스 같은 없는 거 사람 그렇죠. 없는데 스트레스도 장 점막의 조직의 회복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줄수 있고 또 수면도에 수면도. 불면증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태어난 기질적인 요인, 내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이면 더 많이 생길 수 아, 있고. 성격에 따라서도.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제 아토피라든지 알러지 질환이 많은 사람에게서 유병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고, 병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정말 복합적이네요. 기질에 따라서 달라지고 습관에 따라 달라지고 굉장히 복잡한 원인이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생긴 이러한 과민성 장증후군, 이미 좀안 좋아진 기능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막 급성으로 심한 설사나 변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약물로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증상 치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왜이 증상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고요. 식사 습관. 네, 그중에서도 식사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식사 습관 잔소리하면 다들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안 들으세요. 근데 실제로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아까 제가 발병 요인으로 말씀드렸던 가공식품, 배달음식, 식품 첨가물, 과도한 단순 탄수화물, 설탕류들, 그리고 안 좋은 오메가6가 과다한 오일들을 제한하는 식이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식단 중에서도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한테 좀 특별한 식단이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장 때문에 좀 고민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오히려 장이 안 좋은 음식들도 있잖아요. 오늘 좀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고구마 먹으면 방귀 뀐다 이런 얘기 많이 고구마 먹으면 드셔봤잖아요. 가스 찬다. 네, 가스 쪽 방귀 많이 넣어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음식들 중에서 특정 음식들은 네.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화효소로 잘 분해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네. 미생물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생성물로 인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포드맵이라고 하는 대장까지 내려가서 발효를 많이 시키는 음식들의 그룹인데요. 건강한 사람에서는 그냥 방구 좀 나오는 정도고 네.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장이 많이 망가져 있거나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네. 뭐 심지어 통증이라든지 그 가스찬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응급실을 가야 된다든지 또는 설사나 뭐 변비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논문에 보면은 이 포드맵에 있는 식품들이 뭐 우리 한국인들은 피할 수 없는 김치만 해도 뭐 마늘, 무, 양파, 고춧가루 이런 게 다 포드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의 포드맵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품들이 내가 장이 건강할 때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장이 굉장히 예민해서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막 장 때문에 트러블을 겪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포드맵 제한 시기, 그러니까 저포드맵 시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논문으로도 굉장히 많은 근거가 나왔죠. 있어서 증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제한하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평생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반드시 하시거든요. 근데 네. 그건 아니고 그 제한을 하면서 저희가 장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지 치료들을 같이 하잖아요. 생활습관도 네. 개선하고 네. 좋아지면 조금씩 시도해서 건강한 시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려운 용어 하나 나왔어요. 포드맵. 네. 네 포드맵이 약자잖아요. 네. 한번 좀 가볍게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볍게. 네. 이제 퍼먼터블, 네. 올리고사카라이드, 네. 다이사카라이드, 네. 이제 모노사카라이드, 앤 폴리올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퍼먼터블은 발효되기 쉬운, 그러니까 가스를 쉬운. 많이 일으키기 쉬운 음식이고, 네. 올리고사카라이드는 올리고당류, 네. 다이사카라이드는 두 개가 달린 이당류, 네. 그리고 모노사카라이드는 이제 단당류거든요. 단당류. 그리고 폴리올이라 그래서 요즘 뭐 키토하거나 네. 대체당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 당알코올이라고 해서 뭐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칼로리는 적고 혈당은 적게 올리지만 장에 들어가서 가스가 부글부글할 수 있어서 이런 당알코올을 쓴 제품들에 보면은 반드시 뭐 설사라든지 이런 걸 주의하라고 꼭 주의 문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포드맵이 되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해당되는 음식들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는 음식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마늘, 뭐 무, 파, 뭐 고추, 뭐 또 뭐 양배추, 뭐 양파, 맞아요. 콩.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많거든요. 장이 민감한 분들은 이거 특히 이 포드맵 시기를 좀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포드맵 네. 시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야채 중에서는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포드맵에 걸리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고춧가루, 양파, 마늘, 양념이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포드맵은 또 특이한 게 먹으면 바로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양에 비례해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소량은 괜찮지만 그걸 주식으로 한다면 복부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한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채소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 포드맵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걸 먹으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거 궁금하네요. 예, 야채 중에서는 이제 네. 대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카테고리화 시키면 잎채소류들이 좀 자극이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잎채소류? 예, 그러니까 뭐 샐러드 같은 거 뭐 양배추 샐러드 말고 잎채소로 만든 샐러드들이 가스 차는 걸 좀 줄이고 과일 중에서는 이제 과일은 여러 개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오렌지나 딸기나 블루베리 이런 게 좋다고 하는데 포드맵도 개인차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도해보고 그게 나한테 가스 일으킨다면 포드맵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좀 장 건강에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영양제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영양제. 상당히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유산균. 네. 네. 근데 사람의 장은 원장님이랑 저 장도 다르고 저희 가족도 다 다르고 그쵸. 다 케바케로 장은 다 달라요. 우리 얼굴 생김새처럼 장내 미생물 그 균형도라든지 안에 생태계는 굉장히 달라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유산균이라도 나한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이제 미래 이야기 나아갈 방향은 장 맞춤형 유산균이 나와야 하고 사람마다 맞춤형 유산균이 네, 나와야 맞아요. 한다. 네. 그 맞춤형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옷을 재단에 입듯이 그 사람 장 하나에 맞는 걸 주면 좋지만 사실상 그건 지금 불가능하고 장을 세 가지나 다섯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맞춤형으로 트라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맞춤형 유산균을 트라이 볼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 나온 유산균을 내가 먹어보고 1, 2주 동안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정도. 정말 내 배변이 호전되는지 복통이 좋아지는지 가스차는 게 좋아지는지 네. 반대로 유산균을 먹고 오히려 복통이 있고 설사하고 가스찬다는 분들도 꽤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 장내 생태계랑 그 유산균이 맞지 않은 거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유산균도 네. 하나만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네, 네. 상태 봐가면서 네. 또 바꿔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춤형 유산균이 나한테 맞는 거를 같이 트라이해 볼 수 있고 네.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라든지 오메가3. 항염증 작용도 같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장벽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글루타민. 글루타민. 네,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뭐 비타민 B, C, D, 비타민 B랑 비타민 C랑 비타민 D도 기본적으로 먹고 네. 추가한 다음에 이제 아연, 마그네슘 아연, 같은 것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영양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오늘 정말 우리 김혜영 원장님께서 장 건강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의 도움 되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포드맵 좀 낮추시고 또 장에 좋은 여러 가지 뭐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B, C, D도 말씀하셨고 아연, 마그네슘, 거기다가 네. 글루타민까지 네. 정리해 주셨으니까 영양소들 잘 골고루 챙기셔서 건강한 장으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